자, 지금 4대 3. 네. 공격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 반대 반대. 자, 중앙에서 이거, 왼쪽으로 그렇죠. 반대 한 번 더. 김건호예요. 걸렸어요. 잡았습니다. 김건호. 잡아놓고 여기서 넘어갑니다. 경기 진행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연세대학 벤치에서는 이거 페널티킥 아니냐. 이제 이런 항의를 잠깐 했는데 네. 에, 지금 이지훈 주심장은 아니다. 내가 뛰어가서 직접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 역습인가요? 페널티 허리 안쪽 들어옵니다. 잘 쳤어요. 그리고 자, 계속 볼소역 있습니다. 넘겨줍니다. 네. 골키퍼 정현. 경기 재밌게 해요. 네. 본인들의 위기를 맞은 이후에 바로 또 본인들이 이 기회를 잡고 자, 전반전이 너무나 빨리 가네요. 지금 40분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골도 두 골이 터진 백두대간기 결승전 1대1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장을 못 들어오시니까요. 그렇죠. 아마 또 연세대학교의 또 동문들이 상당히 좀 짱짱하잖아요. 네.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많고. 네. 아마 김동훈 감독도 아마 이 경기를 보고 있을 것 같고. 네. 또 김옥원 단장님도 보고 계시고. 자, 바깥으로 넘어옵니다. 깔아뒀어요. 삼아요. 슛! 들어갑니다. 2역전 골. 2역전 골입니다. 양지훈. 예. 예, 양지훈 선수가 계속해서 이 용인대학교 수비수를 괴롭히고 했는데 결국은 네. 본인이 뭔가 결정을 짓네요. 그렇습니다. 예, 양지훈 선수 3학년 예, 재흥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자, 지금도 2대1 게임이었고요. 아, 공간을 만들고 바로 침투를 했던 양지훈 선수.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연세대학교에서의 공격의 주축은 이 양기훈 선수, 김태호, 김건호 뭐 이런 선수, 신현준 뭐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네. 예,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예, 볼을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잠깐 이 수비 위치가 잘못됐어요. 네. 예, 수비 위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양기훈 선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고 예, 한번 툭 컨트롤 한 이후에 바로 예. 자, 지금 아마 토킥 아닐까요? 아, 네. 오른발 아웃사이드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신현준 선수의 멋진 패스 연결 상당히 빛났고요. 마무리를 해주는 양지훈 선수입니다.